보기 전에 인스 먼저 불러드릴게요. 1레 있습니다. LSJ 0, J리 0, 코끼리 0, 비밀 4, 카스 9, 가로드 9, 아이씨, 겁나 많이 올라왔네. 인디고 0, Y 7, 만렙 6, 백구 4, 아르고스 0, 톰드 9, 하우스파 11, 옥토키 1, 명지한 5, 세브니즘 0, 목살 8, 유닛장 10, SDK 5, 서랍 1, 마루 2. 이게 1레이스는 진짜 깔끔하다. 1레이스는 최고가 11이에요. 근데 2레이스 되면 개판이 돼. 2레이스만 됐다 하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와, 이게 인스가 막 폭발해요. 이게 순위가, 그 랩타임 이런 게좀 많이 저기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 진짜. 덕분에 전 재밌게 했습니다, 진짜. 경기 재밌었고. 유니짱님 어디 있지? 아, 유니짱님 최후위권 있었죠? 어, 사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앞차 스타트가 늦어가지고 피하려고 하다가 약간 쿵한 거고. 자, 그리고 서람님, 와이님. 아, 앞쪽인가? 와이님. 아, 이 정도 충돌은 뭐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살짝 충돌이 났었고. 자, 그리고, 아, 그리고 저, 제 충돌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뺀건 어쩔, 이거 박을까봐 뺀 거예요. 이거는, 이거 충돌은, 하우스반,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봐봐. 이거는 제가, 저격수가 왔다니까? 갑자기, 이거 봤어. 저는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를. 이걸 봤어요. 이걸 봤어. 이거를. 순간적으로 날 치르고 오는 걸 봐가지고, 나 카운터 친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우스바님이 이렇게 박은 거예요. 봐봐. 그리고 봐봐. 이게 끝이 아니었어. 왔다가, 아씨. 두번 왔어요. 두번 왔어요. 두 번. 한 번이 아니었어. 견제가 두번 왔다니까. 이제 와이님하고 또 어떻게 있죠? 자, 이거지. 와이님하고 스터람님 컨택은 이거 되게 애매한데요? 이거 지금 누구 라인으로 봐야 될까? 서로 들어간 것, 아, 이 차가 좀 서라님이 빠진 건가? 서라님 원보드 좀 볼게요. 이거 사람님 좀 빠졌다고 지금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바깥에서 온 거고. 이게 사이드 바 사이드 하다가. 아, 이게 2차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와이님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안 빠, 그러니까 제어가 된것 같은데. 이제 빠졌다고 보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라인이, 이게 와이님 온보드 볼게요. 이거 좀 애매하다, 그죠? 이런 거 되게 애매하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브레이크 한 거라서. 아, 근데 또 이, 그러니까 이차 입장에서는 바깥쪽이 차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꺾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 차가 있으니까 오히려 가려고 더 꺾은 것 같긴 하네. 응. 그니까 인디고님이 들어오니, 그니까 인디고님 차가 보이니까, 이렇게 온보드 보면 여기 보이니까 이 차가 들어올 거 감안해서 이 차도 더 꺾었고, 이 차는 이렇게 쓱 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아, 그쵸, 이차 보고 꺾은 거거든요? 약간 그 충돌이 났네요. 이거 좀 애매하, 요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그죠, 진짜. 진짜, 이게 스타트 장면이기 때문에, 그, 나올 수 있는, 장면인 것 같고, 옥토끼님하고 또, 컨택이 있는 것 같은데? 마루님하고 컨택인 것 같으니까 볼게요. 뭐야? 마루님 민 거야? 아, 이거 마루님 실수한 거고.
그래서 서럽님하고 서럽님하고 와이님하고 컨택 난거 했고 카스님 만렙님 앞쪽인데 카스님 만렙님 좀 볼게요. 노포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예. 애매하면 노포더야. 이거는 카츠님 들어왔어요. 이거는 지금 사이드바, 명백한 사이드바 사이드고 가속도 더 좋았고, 여기서 싸움인데, 이거는 지금 라인 침범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죠? 이거 옆에 못 본 것 같아요. 아, 헨리가 늦게 떠서. 이거는 이제 카스님이 못 봐서 충돌 났다 지금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카스님이 손해 봤으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네요. 다행히 약간 이 차는 추진력 받으면서 잘 치고 나갔네. 그나마 다행이죠. 그다음 만렙 STK 아 상황 뭐지? 저격인가 이거? 아 이거 명백하게 이 차 잘못이죠. 했고. 아, 제 거 보여드릴게요. 아, 내 화면 보고 싶다. 아, 나 진짜 운전 잘했는데. 저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잘했는데. 아, 깔끔하게 잘했어. 보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STK. 아니, 잘하시나? 아이고, 아이. 잘해서. 조금 이따가 스페셜 나와요. 아 영상 꼭 보세요. 재밌어요. 다시 보기로 꼭 보세요. 제 영상. 뭐야? 뭐야 이거 지금 저격하기 위한 건가? 자리 비켜주고 갔지? 야 죽어! 이거 저격하기인가요? 어? 이게 어? 싸웠나? 아마 이게 왜 그런 거죠? 설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리 내주려고 이제 내주고 뒤로 가려고 하다가 충돌 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싸움을 만들 수 있죠. 어? 서로 싫어했나? 뭔가 있나? 이렇게. 야 어서오세요. 아 뭐야 이차 말고 아 조금 있다가 저랑 카스님이랑 배틀 보면 기가 막힌데 아 약간 충돌한데 이건 넘어가고 좀 이따 저랑 카스님이랑 보면 진짜 카스님이 멘탈 터져요. 저 따로다 멘탈 터지는데 아 카스님 실수했구나. 이건 제 잘못 아니죠. 충돌 났거든요. 이거는 이 차가 브레이킹만 잘 들어갔으면 이쪽 파고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충돌 났었고. 네 하우스 바텀드님 볼게요. 뒤쪽인가? 하우스 바텀드. 저 원래 좀 크게 탔어요. 저거는 그래서 뒤에서 칠 정도는 아니지. 빠졌으면 오히려 뒤차도 빠졌으니까 저랑 충돌 났겠죠. 자, 이거 지금 명백하게 일단 거의 사이드에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거 이 차가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이제 완전히 빠질 것 같아서 크로스는 노린 건데 완전히 빠진 게 아니고 애매하게 미들라인 정도 지금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택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차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저 차 판단 잘못한 거죠.
잠깐만. 이거 뭐야 갑자기? 오, 아르고스님 겨우 피했고. 요거 백구님이 전개할 때 예측 못했던 것 같은데. 자, 2차 말렸나? 자, 2차 말린가? 참, 2차 슬립이 났는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톰드님이 슬립이 났는지. 아, 근데 너무 많이 꺾긴 했어요. 그러니까 백구님 입장에서는, 어? 갑자기 저렇게 차가 멈추지? 약간, 그러니까 아르고스님을 일단 어차피 피했으니까. 갑자기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 왜냐면 여기 안쪽 비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말리는 느낌이 들어서 속도가 이 차가 완전히 낚인 건가? 요좀 애매하네요, 그죠? 근데 톰드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여기랑 배틀 중이라서 오히려 뒤따라 안 들어가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차 입장도 보면 굉장히 좀, 어씨, 갑자기 차, 그니까, 뒤따라 입장에서는, 어씨, 갑자기 차 멈췄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속도가 갑자기 너무 되긴 했어요. 너무 되긴 했고, 전개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이건 확실하게, 전개 타이밍이 너무 감겼어. 그니까, 보내주고, 들어가야지, 그니까, 보내주고, 이제, 이 차체가 잡혔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꺾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주고 이제 전기를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계속 감고 있으니까 감는 순간 박았네.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요 사고는. 근데 결국 뒤차 과실일까 이거는? 그러니까 뒤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항변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좀 변명거리는 있다. 어이씨, 이거 갑자기 앞에서 이게 내 라인을 어떻게 보면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변명을 치자면, 지금 왜 자꾸 뒤차 과실인데 왜 자꾸 뒤차 입장을 생각을 하냐면 명백하잖아. 명백하게 이제 어쨌거나 뒤에서 이제 초를 났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차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도 서로 감안을 하면, 예, 감안을 하면 분명히, 그러니까 전 약자의 편을 들기 때문에. 뒷차에 이런 판단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남기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네, 어서 오세요. 예, 이거는 잠만. 이것도 애매한데. 아, 근데 이거는 하우스바님이 좀더 감겨줬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하우스바님이 좀더 감아줬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 2차 밀렸어, 밀렸어. 언더났어. 이거 2차 밀렸어요. 뱅프카 이거 2차 밀렸어요. 아, 그니까, 명확한 건 명확한데, 그니까, 흔히 좀안 보는, 그니까, 가해자의 입장도 어느 정도 대변은 해야 된다. 명백하게 잘못하게 했는데, 가해자도, 그니까, 변명거리가 서로 간에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은 두개다 짚고 넘어가는 게, 그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2차의 변명은 확실한데, 이거는 변명거리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걸좀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조그만 이제 하소연 정도죠, 그죠? 이것도 뭐, 이 충돌 잠깐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사고 났는데? 야,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거는 다행히 잘 피했네. 다행히 잘 피해갔네요. 살짝 스쳤어. 진짜 잘 피해갔어.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아, 나 지금 카스님하고 배틀 보여주고 싶은데. 카스님하고 배틀 막 기가 막히겠는데. 카스님 오늘 저추월 못했으면 멘탈 터졌지 싶은데. 이거 온보드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명지아님이 성향을 판단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살님이 주행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개 타이밍이 맞거든.
맞아요. 원래 쟁탈 맞는데 이 차가 차라리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는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좀더 감아주고 미들라인으로 빠져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좀더 감고 미들라인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차가 의심스러우면 피해 가야지. 그죠? 손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 돼요. 저차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안쪽으로 더 감아줬어야 돼. 그러니까 전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감아서 전개를 했어야 돼요. 예. 더 감아주긴 했어야 돼요. 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박았으면 여기서 저 차는 조금 나랑 레코드 라인이 다르구나. 그거를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저도 목살리 한번 깠거든요. 이 레이스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성향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아,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자, 이제 톰드님, 유닛장님. 네, 저희 많이 하면 판단이 되는데. 근데 명지장님은 어차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이제 갈 사람인데. 이건 톰드님 미스죠? 어차피 갈 사람인데. 뭐, 예. 자, 이제 카스님하고 저랑 배틀이 나오네요. 좀 있으면 사고 나요. 이게 12분 20초에 사고 나거든요. 12분 20초. 아, 이차 빵빵이가 없어요? 그렇구나. 아, 12분. 아, 이게 아니구나. 혹시나 들어올까봐, 여기서 이제 실수해, 혹시나 들어올까봐 제가 또 크게 돌았어요. 혹시나 들어올까봐 겁나서. 또 혹시나 들어올까봐 라인 주고 들어갔어요. 아, 여기서 밀었어. 아, 여기서 밀었어. 아, 치사하죠. 아, 이거밖에 없네. 아니, 느린 게 아니고, 느린 게 아니에요. 느리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차, 뒤차가 빨랐어. 뒤차가 빨랐어. 아, 이거 보다. 저 원래 이렇게 돌아요. 아, 저 원래 이렇게 돌아요. 여기 무서워서 안전하게 돌았어요. 예, 네, 어쨌거나. 뭐, 요런 소소한 충돌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하우스바님하고 뒤쪽인가? 하우스바님하고 유니짱님하고 19분. 아, 에어스 충돌이네요. 이쪽에서 충돌했네요. 아, 이거는 뭐 뒤차가 잘못이죠. 이거 뭐 변명거리가 없죠. 유닛장님하고 마지막 23분 충돌은 뭐지? 아, 이거 마지막 복귀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건가? 이 코스 아웃 하니까 차가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구나. 이거 내가 낚는 거구나. 아, 여러분, 이거 마지막 피니시 지점인데
유닛장님이 백마커예요. 백마커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능적인 플레이인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코너였어요. 마지막 코너 뒤에 이제 Y님이 저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2차 코스 아웃 하는 걸 봤어요. 복귀한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할팀에서 갔어요. 자, 그랬더니 뒤차가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저차를. 아, 뒤차도 분명히 봤는데. 이거 뒤차가 그냥 무리했네. 예. 이건 뒤차가 무리했네. 아, 이거 제가 할팀에서 한게 아니고 뒤차가 그냥 무리한 거네. 원래는 더 빡빡하게 안 보이게 가야 되는데 너무 널널하게 갔다. 제 차가 조금 더 가있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좀더 갔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진짜 완전히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해서 핸들 살짝 풀면서 여기서 풀어주면 돼. 여기서 풀어주고 가면 돼. 내가 너무 감았어. 아, 너무 감았어 여기서. 그렇게 근데 이 차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이 차를 봤고 와이님이 마지막이라 보니까 무리한 거예요. 저래가지고 순위 바뀌었잖아. 저기 봐가지고 피니시 전 코앞에서 인디고님이 역전했잖아요. 그래서 역전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1레이스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2레이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당연히 백마커는 이용해야죠. 여러분들 백마커는 이용을 해야죠. 백마커를 왜 이용 안 해요?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해야지. 야, 오늘 LSJ 28이네. 아, 나 얼마지? 야, 나 양호하네. 아, 양호하네. 이거 이 정도면 전 되게 양호한 편인데요? 아, 이거 녹화 그냥 이어서 그대로 갑시다. 저는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자, 2레이스 인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0, J리 9, 카스 8, LSJ 28, 비밀 16, 코끼리 1, 인디고 10, 유닛장 12, Y 5, 가로드 9, 세브니즘 7, 톰드 4, 목살 16, 만렙 22, 옥토끼 2, 하우스바 22, 서랍 7, 백구 8, 아르고스 8, 명지환 9, 이렇게입니다. 이번에 사고 되게 많아. 초반에는 제가 사고 좀 많이 났어요. 제가 사고 친 것도 많고. 보지 말까? 우리 2레이스 패스 할까? 2레이스는 나좀 걸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 2레이스 패스 할까요? 2레이스 여러분들이 뭐 보기 싫다 그러면 그뭐 넘기도 되죠. 뭐 기분 나쁘고 그러면 또안 되니까. 뭐 여러분들 의견에 또 많이 따르죠. 서랍 밑줄 구름님 쿠키 10개 뽑아. 감사합니다. 꼭 보고 갑시다. 이게 지금 목살님하고 인디고님하고 컨택이 나거든요. 목살님 비켜주려고. 비켜주려고 이제 감속을 해가지고 이거는 인디고님이 완전 비켜주려고 저러니까 갈 데가 없네. 이거 인디고님은 아예 막혀버렸네.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으면 악셀을 떼고 뒤따라 들어가든가 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그냥 갔어야 돼요. 일단 이 차가 일단 어떻게든지 이런 식으로 비켜주기보다는 일단은 가고 뭐 어떻게 뭐 그다음 코스 아웃 하는지 해야 되는데 스트레이트에서 여기 차가 많은데 멈춘 게 일단 1차적 원인이고 그리고 이 차도 이 차가 저 차가 이제 비켜주려고 멈춘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럼 여기서는 악셀을 떼고 이 뒤차 그러니까 옆에 차 뒤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했을 거야. 아, 저 앞에, 아, 저차 앞에 섰네, 저거, 씨. 하는데, 아, 앞에 섰네, 아, 씨, 어떡하지? 아예 몰라, 계속. 일단은, 악셀을 계속 밟으면서, 아, 차 섰네,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섰네, 어떡하지? 아, 몰라, 일단. 아, 섰네 하다가 쭉 가다가 그냥 막은 거야, 이게. 아, 섰네 하다가, 그냥 악셀만 살짝 떼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아, 섰네 하다가 이제,
다가오니까, 다 보니까. 야, 어떡하지? 이제 들어가면 되나? 와, 이거 각이 안 나오죠. 아, 이거 무조건, 이거는, 이거 무조건 그냥 뒤로 들어가는 게, 악셀 살짝 떼던지 해가지고 무조건 뒤로 들어갔어야 돼요. 이 차가 이렇게 아예 그냥 뭐 실제로 말하면 이렇게 차가 좀 트러블이 생겨서 이제 갓길로 빠졌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차가 무리한 거야. 뒤에 차가 100% 무리한 거예요. 욕심 부린 거예요 이거는. 그죠? 분명히 생각은 정확하게 읽었어. 아이씨 저거 섰는 거 알고 있는데 아 옆에 자리 옆 코끼리한테 지긴 싫고 일단 가보자 이렇게 지금 가다가 오씨 막상 오니까 아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씨 이러 된 거니까 다 걸립니다. 저건 인성이거든요. 저거는 개인 잘못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옥토끼님 밀렸죠. 옥토끼님 브레이킹 밀려가지고 지금 아예 벗어났다고 지금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차가 말리면서 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옥토끼님 미스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옥토끼 톰드 그다음에 톰드님하고 비밀님하고 컨택. 아 톰드님도 빠졌구나 박아서. 이건 어쩔 수 없고 비밀님 입장도 잠깐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온보드가 아 최대한 이건 최대한 감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충돌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톰드님도 억울한 게 그 앞에 옥토끼님 때문에 바꿔 하면서 이게 저게 난 거라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세븐이 지금 명지한 앞에 있지 않나? 앞에다 볼게요. 야 이거는 이게 지금 세븐이즈님 브레이킹이 굉장히 지금 빨랐나? 이게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아닌데 브레이킹 하면서 속도가 많이 감속이 된 형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킹 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니 근데 정확하게 들어왔.. 일단 온보드로 보면서 갈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저는 안쪽 차가 잘못이에요. 잘못인데 이거 뒤를 충분히 보면 브레이킹 좀 그죠? 지금 이 차 온보드로 볼게요. 왜냐면 이 차도 왜냐면 이게 왜냐면 변명거리가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인인으로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인으로 분명히 이 정도 속도면 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기 전에 인인으로 돌만한 지금 정도의 제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차의 브레이킹이 좀 과하게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니까 이런 걸 사고 피하려면 이렇게 들어오면 약간 자리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길 막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아 이거 박았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박았어. 아이씨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손이가 다 날라갔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다 날라갔어. 여기 때문에 아 근데 카스님한테 좀 미안하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잘 봐요.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카스님 입장에서는 되게 카스님한테 미안한데
제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선택권이 없었어. 이거 야 이거 그대로 가면 봐가 이거 선택권이 없어요. 여기서 꺾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뭐안 봤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사인을 보면 제가 Y님하고 컨택은 없어요. 몇 분이야? 15분. 저 Y님하고는 컨택이 없어요. 와이님하고는 컨택이 없는데 전이 정도로 차가 멈춰 있을 줄 몰랐죠.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옆에 차가 있을 줄. 아 근데 솔직히 근데 아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여기까지 이제 보고 이 차가 이만큼 빨리 올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꺾으면서 내가 들어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 차가 이렇게 라인이 프리 라인인지 몰랐어. 아니 솔직히 이게 서는 게 말, 아니 서는 게 이게 안, 이게 원래 서야 되는데 이게 서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지. 이거 그리고 피하려고 최대한 브레이크 했어요. 브레이크 했어요. 브레이크 했어요. 락 잠길까 봐. 브레이크 했어요. 브레이크 했어요. 하고 박은 봐요. 이게 박으면 퉁퉁퉁 하고 더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차를 빼는 거예요. 차를 뺀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것도 있어. 이게 사고를 피하려고 자 어디서부터 인지를 했냐면 여기까지 인지 못했죠. 해서 가고 여기서 봤어. 여기서 본 거거든요. 아 이거 앞에 난리 났다. 여기서 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 봤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차가 미끄러 옆에 있는 거를 이때 보고. 당연히 일단 앞차 따라가야지. 여기서 반응했어요. 이 정도면 반응 굉장히 빨리 한 거야. 보고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었네. 조금 늦었네요. 그래서 인정? 조금 늦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먹을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사고를 피하려는 박을까봐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거. 내가 씹을 먹을 건 아니야. 제가 먹을 정도는 아니고 어쨌거나 뭐 카스님한테는 미안한데 카스님은 잘 갔어. 카스님한테 미안한 것보다는 카스님은 치고 잘 갔어요. 카스님은 절 치고 잘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분은 절 치고 갔어요. 잘 갔어요. 봐, 저분은 이분은 잘 갔다고 그냥 치고 어? 하고 갔다고 그냥. 내가 측면을 맞았지. 아 이거 클린랩 했어. 이 정도면 되게 깔다 여기 다 빠져나왔는데. 이거는 이거 카스님한테 좋은 거지. 아무튼 이런 사고들이 있었고. 어쨌거나 2초나 고민했다고요? 스타트잖아요. 스타트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돌이 까여 이거 지금 까이는 게 이게 수준이 순식간에 지금 여기서 한 10건 정도 나왔거든요? 피하면서, 받고, 비밀령화 컨택 나고, LSA 컨택 나고, 이렇게 컨택 났어요. 그리고 LSJ 컨택 있는데? 잠깐만. 제이리님하고 컨택 났나? 비밀령화하고? 컨택 안 났죠? 컨택 안 났고. 이게 2분 30초. 아, 약간 컨택 왔네요. 이게 인디고는 살짝 밀었죠. 세븐니진이 미끄러진 거고. 잠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 일단 여기서 이거 퉁 살짝 밀렸고. 이거 밀려서, 잠깐 밀려서 파는 건지 봐야 될것 같다. 아니 이거 밀려서 박은 거 아니야. 이거 밀려서 박은 건 아니네. 비밀님을 깐 거는 LSJ님이 밀려가지고 변명이 안 돼. 이거는 밀려서 깐게 아니고 그냥 크로스 돌이다가 충돌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카스님하고 박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되네요.
이건 때렸는데? 이건 인디고님이 때렸는데요? 이거 인디고님이 때렸는데요? 아, 여기 2차 때렸어. 앞차 슬립 났어요, 이미? 아, 이미 슬립 났네. 아, 슬립 났네. 슬립 났네. 이미 스핀이네. 오케이, 맞네. 이미 스핀이네요. 이거는 2차 잡는데 이미 여 스핀 났네. 뒷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아니야, 이미 넘어갔어. 이미 넘어갔어. 피하다 때렸어. 넘어갔어. 저 정도면 2차 아까 제가 타봤는데 저 정도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넘어간 게 맞아요. 이제 타보니까 알겠어. 넘어간 거야. 옥토끼님하고 컨택이. 여기 목 살린 거 옥토끼님 컨택 있죠? 야, 이런 거 되게 애매하다.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빠졌다고 봐야 될지. 앞차가 라인 안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들어온 거, 이거, 요, 지금 들어온 거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 지금 이거 한 자리가 안 나와요. 이거 지금 틀어가는 게 지금 바뀌기 전에 지금 이 라인이거든요. 앞차 라인이거든요. 앞차 라인이라는 소리는 2차가 인지를 못한 거, 2차를 인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돌한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자, 그리고 뭐야? 이거 복귀! 적발! 적발! 삐용삐용삐용! 적발! 이거는 위험한 복귀! 적발! 삐용삐용삐용! 이거는 걸면 걸리겠다. 이거는 무조건 걸린다. 이거는 걸면 무조건 걸린다. 이거는 빼박입니다. 걸면 무조건 걸려요. 이거는 장담합니다. 빼박입니다. 서람님이 걸면 무조건 걸려요. 이거는 빼박이다. 이거는 세븐이님, 그쵸? 이거 세븐이 실수죠? 이거 왜냐면, 지금 여기서, 슬립해서, 이거 지금 열어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미들라인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열어줬다라고 지금 인지를 해야 되고, 열어주고 들어갔는데, 다시 아웃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한 자리가 안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죠? 안 나오죠? 한 자리가 안 나오면서 충돌 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븐이즘님 잘못이죠, 그죠? 그거 참고로 말하지만 그 이브리그 분들이나 밑에 분들은 그 한 자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욕만 먹어요. 한 자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욕만 먹어요. 진짜. 한 자리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거 욕 먹어요. 그 2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제대로 못하고 사고나고 결국 욕만 먹고 끝나. 그럼 그냥 널널하게 주시면 돼요. 널널하게 그런건 자기 자리도 벅찬데. 그 나중에 조금 더 자기 이제 컨트롤이 이제 다 되고 이럴 때 받쳐주는 사람도 그 정도 될때 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조금 뒷차가 오버했다고 지금 봐도 되겠죠? 명백하게 뒤에서 들어갔는데 조금 애매. 이거 그래도 이건 뒤차 오바예요. 이건 뒤에서 명백하게 완전 뒤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앞차 입장에서는 미처 대처를 못했을 뻔한 것 같아요. 충돌 났었고 그 다음에 제1이 유닛장 앞쪽인 것 같은데. 경기당 하나일 거예요.
아, 유니장님이 빠져서, 아, 이거 유니장님이 감겼네요. 이거 유니장님이 차가 말렸죠. 그러면서 죽돌 났어요. 이건 제이리님이 잘못이 아니고. 아, 이제 큰일 났다. 아, 맹패 내 잘못일 텐데. 아, 큰일 났다, 이제. 아, 어떡하지? 아, 씨, 어떡하지? 자, 씨.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게 참,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나 빠질 줄 알았어. 아이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인정! 인정, 인정. 잘못했다. 인정, 인정. 실수했어요. 미안합니다, 톰드님. 인정. 아, 이거 안 되겠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욕심부렸네요. 예. 아, 실패하지 말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사람이 그 실수할 수도 있죠. 그 제가 이득을 보지도 않고, 어? 이득을 본 것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예,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혹시나 또 변명을 하자면 그 혹시나 해서 그 또 약간 그 약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2차 코너 통과할 때 2차 정상적인 라인은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속도는 아니었어요. 2차도 연속 걸리고 하면서 전개 타이밍이 굉장히 느렸어요. 그니까 전기 타임이 굉장히 느렸는데 저는 빠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속 바퀴를 빠질 줄 알고 안쪽 판 건데 지금 전기가 느리다고 하는데 제 위치는 좀 불안. 이거는 안 되네. 전기 정상적이진 않았다. 그렇지만 내 차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정상적이 아니면 내 차가 여기 있으면 이해가 돼.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그러니까 안 돼. 이건 안 되겠네요. 넘어가죠. 하여튼 앞차도 약간의 미스는 있었다. 예. 물론 제 위치가 제 위치는 더 이상했지만 그러니까 앞차가 갑자기 느려가지고 혹시나 안쪽으로 파질까 싶어서 지금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레코드 라인 주행은 아니었다는 거. 야, 이런 거 봐요? 자, 이런 거 제가 잘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빼줘요, 저는. 크, 정확한 칼 같은 계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했어야 됐다고, 아까.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것이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내가 이거는 잘 봐요. 이거는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갑자기 왔어. 아니 갑자기 왔어. 앞차가 갑자기 꺾였어. 제가 브레이킹 좀 늦었나요? 여기 브레이킹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아 근데 브레이킹 빨리 했는데. 저 여기 브레이킹 포인트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계속 그 방송에서 말했지만 미처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 드라이버의 성향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진짜 생각을 못했. 앞차가 가속도가 굉장히 느리네. 뭐지 하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내린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린 거야. 내렸는데 갑자기 앞에서 겁나 멈추더니 휙 하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못했다고요. 진짜 예측을 못했어요. 자리를 주는 줄 알았어. 저 부분은 어쨌거나 제가 잘못했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잘못한 게 맞아요. 잘못 알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충돌했었고 넘어갈게요.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진짜 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게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리그를. 저 리그 진짜 거의 한 달 넘게 안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떻고 어떻게 알아요. 같이 안 타봤는데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박은 거지. 아 이거 사람님 잘못했네. 이거 사람님 잘못했죠. 사람님 잘못. 방송이랑 실제로 이렇게 드라이빙 하는 거랑 체감이 다르잖아요. 예. 아, F1이랑 이거랑 달라. 달라. 같지 않아요. 하여튼 미안합니다. 아 이거 미끄러졌네. 미끄러지면서 제어가 안되죠? 아 이거 뒷차는 피할 수 있었을까? 이차 분명히 반응할 수 있었을까? 아니야 이거 무리했어. 이거 여기서 악셀을 떼야지 맞지. 어 이거는 이거 여기서 악셀을 뗐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차가 스핀하고 있는데 풀악셀로 간다고? 이거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악셀 떼야지. 일단은 악셀을 뭐라 조금이라도 떼가지고 상황을 조금 살피다가 박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계속 풀악셀로 가다가 어 이건 뒷차도 방어운전이 안됐네. 예. 이건 뒷차도 방어운전이 안됐어요. 그죠? 근데 이래놓고 이제 아 저 차 막 욕할 순 없어. 아 이거 복귀 잘못했죠. 복귀하면서 미끄러져가 유니장님 그대로 갔죠. 이건 차 작살났죠. 거의 그냥 충돌 나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 인디고 LSJ 구분 겁나 많네. 경기인데 사고 건수가 방금 충돌 있었어요. 방금 살짝 충돌 있었어요. 방금 미세하게 느꼈나요? 여기서 살짝 충돌 있었고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죠. 자 그리고 만님님하고 하우스바님하고 충돌이 있네요. 우리 만님님 되게 실수 많이 한다 요즘에. 아 하우스바님 미끄러졌구나. 이 정도면 잘 피해갔는데? 살짝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거의 할튼 수준이고 반응 좋았죠? 봤다. 여기서 일단 체킹 해줘야 돼요. 선택 실수. 선택 미스. 이거는 보고 저 차 저기 있네? 그러면 내가 안쪽으로 파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 차가 전진했어요. 그니까 빨리 빼주겠다고 이 차가 움직여서 그니까 아 근데 위치가 애매해서 움직이긴 했어야 되는데 이건 판단이 잘못한 것 같아요. 서로 사인 안 맞았어요. 그죠? 저 차 저쪽에 서 있네? 나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했는데 안쪽으로 차고 오셨어. 그러면서 봐온 거죠. 고의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LSJ 비밀 12분.
아, 이거는 뭐 밀었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 1경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셨냐면, 앞차가 브레이킹 너무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앞차가 브레이킹 많이 한 겁니까? 어? 제가 할 말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다음 거 보도록 하죠. 됐어. 이 정도면 변명거리 충분했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아, 그래요? 대상에 따라 달라서 안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사건에 따라서 봐야지. 그 대상에 따라서 보면 안 돼요. 실력 차이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저거는 T차 잘못한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이런 게 지금 몽살님 같은 경우는 비켜주려고 하는데 좀 되게 어정쩡하게 주니까 계속 약간 이게 충돌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레코드 라인에 서 있으면 차가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비켜주는지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안 다듬어져서 습득이 덜 돼서 계속 조금씩 그 충돌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켜주는 포인트를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비켜주면 최적으로 비켜준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숙지가 제대로 이게 안 돼서 저런 부분들은 이게 터득해야 돼서 저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계속 하다 보면 적응돼요.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사이즈가 아 지금 저 때는 저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직선줄에서 뭐 레코드 라인 아닌 곳에서 자리를 내주고 많이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아 여기서 주고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러다가 이제 갑자기 는다. 저러다 갑자기 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너무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너무 이제 주변 차가 빠르면 무조건 비켜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달리기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달리고 백마크하면 스트레이트에서 그러니까 자리 직선주로 해서 레코드 라인 아닌 곳에서 비켜준다. 그러니까 코너에서 비켜주는 건 굉장히 그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톰드님처럼 비켜주는 게 굉장히 저 어? 네? 잠깐. 야, 왜 잠깐만요. 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비켜주면 되는데. 야, 이거 비켜주면 되거든요. 멈춰야지. 멈춰야지, 알지? 여기서 비켜주고 가야죠. 차 여기서 아예 섰다 가야죠. 이 상황에서는. 왜냐면, 여기서는 분명히 봤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 섰다 가야 되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코너 전에 무조건 비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상황처럼 백마커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습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내가 비켜주려고 악셀을 천천히 하면서 가고 있는데 뒤차가 생각보다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쯤에서 차가 비, 그러니까 이쯤에서 차가 지나갔어야 되거든요. 이게 차가 이쯤에서 웅 지나가면 나 이제 쓱 따라가면 되는데, 어씨, 슬슬 천천히 늦췄는데 차가 안 지나가. 어? 하다 보면 이까지 왔어요. 이면 코너 진입 부분인데, 와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같이 진입하면 터질 것 같고, 알죠? 뭔지 알죠? 예, 같이 진입하면 터질 것 같고, 이때 추월 갔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니까 내가 안쪽에서 빨리 가면 이차 가면 바로 뒤따라 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오씨 여기서 이제 아 어떡하지? 여기 뺑 여기 보이잖아 이게 오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서 만나면 죽어. 여기서 만나면 죽으니까 서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세워야 돼. 그냥 세우고 한대더 맞자. 지금 여기서 한대 지금 더 찍혔잖아요.
뭐 브레이크 잡아야지 뭐. 잡아야죠. 이거 2차 보내주고 들어간다 생각해야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혼나고 이런 게 아니고 경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템포 먼저 쉬었다가 뒤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템포 먼저, 그러니까 악셀만 브레이크만 한번 싹 더 밟으면 앞차가 쑥 들어가거든. 그때 따라서 들어가면 돼요. 멈추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 차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다 먹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를 주고 들어가요. 그죠? 한 자리를 주고 들어가잖아. 안쪽 자리를. 그죠? 안쪽 한 자리를 주고 들어간다고. 이 차가 아예 완전 다 먹고 들어가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만 한 단 살짝 더 밟았으면 이 차가 먼저 가고 바로 뒤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이거 백마커 아니에요? 이거 백마커죠? 이거 백마커잖아요. 요 부분은, 그니까 연습보다는 이거는 경험이요. 경험. 판단. 판단의 문제니까. 그니까 저럴 때는 아예 서는 것보다, 그니까 한번 보내고 간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하게. 왜냐면 2차 보내고 바로 슬립 붙고 아니면 2차 라인을 카피하던가. 어차피 2차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2차 라인을 카피하면서 2차가 언제 브레이킹하고 보면서 계속 따라 붙으면서 슬립도 없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가면서. 경험 이거 가지고 이제 아이씨 못했다고 아이 저걸 왜 박냐 이렇게 하는 게 보다는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저런 부분들이 이제 각인이 돼야 돼. 저렇게 하면 이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구나. 이거를 본인이 인지를 해야 사고라든지 이런 게 더 줄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한번 좀 약간 강조하듯이 말한 거예요. 일단 사고가 안 나야 제일 재밌으니까. 사실 저는 사고 나면 더 좋아요. 중계하면 사고 나야 재밌어. 그렇지만 이건 뒤에서 이거는 약간 좀 빠졌다고 보고 약간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좀 무리에 들어갔죠. 이건 명백하게 뒤에서 좀 무리에 들어갔죠. 사우스퍼님이 그죠? 왜 뭐 싸우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저 그 스핀 해가지고 겁나 망했는데 10등 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추월쇼 한 거야?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지금 백마크. 이거 그냥 여기 있었어야 돼. 이거 톤드님 그냥 여기 있었어야 돼, 이것도. 그죠? 이것도, 그니까, 어차피 뒷차는, 그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비켜가요. 가만히 있으면 비켜가요. 가만히 있으면 비켜가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판단 쌓임이 있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가면, 그냥 알아서 비켜가요. 이게 지금 이거를 혼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는 거. 그러니까 비켜주려고, 그러니까 디펜스 하려고 비켜주려고 한 게 맞는데 사인이 안 맞은 거니까. 저럴 때는 그냥 가만히 악셀만 살짝 떼면 뒤차가 알아서 그냥 다 가요. 알아서 비켜, 알아서. 개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앞에 백마커나 이런 차량들을 미리 예측해서 달리거든요. 그 앞에 차가 있으면 더 긴장하면서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상위권들은 생각을 하면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달리면 돼요. 그냥 자리 주면 돼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가면.
이건 휠투힐로 보는 게 맞겠죠? 이건 휠투힐로 봐야 되겠죠? 되게 애매한데? 그죠? 서로 미들라인을 탄 거라가지고, 이거는 휠투힐로 봐야 되겠네? 근데 이거 살리네. 이거 뭐야? 잠깐만. 와, 뭐야 이거? 백마커 백마커예요? 백마커 백마커죠? 와, 이거 씨, 야 깜짝 놀랐겠다. 이것도 자리 싸움이죠. 참 자리 싸움인데, 아 이건 자리 싸움, 자리 싸움 봐야 되고. 잠깐만, 이 자리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잠깐만, 너 약간 잠깐만 이거 좀 보내려고 한것 같기도 하고. 퉁하면서 2차 입장에서는 약간 뭐지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서 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뒤에서 따라가다가 인디고님이 밀려서 친 것 같긴 하거든요. 거의 뭐 이거는 힌트로 보면, 그럼 이것도 이제 그냥 거의 쌍방으로 지금 처리해야 되고. 이 차들이 진짜 신의 한 수네. 그죠? 와, 근데 잘 빠졌다. 저렇게만 해줘도 봤죠? 코너 진입 전에 저렇게만 해줘도 다 피해가요, 이분들은. 그죠? 코너 진입 전에 저렇게만 해도 다 피해가. 그러니까 라인을 변경 안 하고 그냥 저렇게만 해도, 그렇구나. 그럼 다 피해가요, 저렇게. 그니까 저거는 그냥 저기로 보는 게 맞겠네. 쌍방으로 보는 게 맞겠네, 저쪽은. 유니짱님하고 마지막. 아, 이거는 유니짱님 무리했네요. 그죠? 아, 이거는 명백하게 유니짱님 때렸죠. 이거 2차 때렸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 봤어요.